검수쌤, 네.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 보니까 19mm보다는 살짝 강한 컬을 원하셔서 위에는 16mm를 말고 살짝 19mm로 펼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좀 자연스러운 19mm보다 좀 강한 웨이브가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본인 모아다는 거 좀 건강한데 구비적으로 파마를 하다 보니까 끝쪽이 많이 손상이 났어요.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볼륨 매직 시계 가르마 품이거든요. 지금 처음에는 C2로 바르고 두 번째는 C1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16mm로 들어가고 있고요. 이제 모기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19mm보다는 더 강한 웨이브인데 16mm로 하면은 너무 큰머리 될까봐 전체적으로 16mm 만 다음에 최대한 모기님에 맞게 볼륨 매직으로 살짝 2000니치까지 다 풀려고 16mm로 들어가고 있어요. 뿌리는 다 살려놓으신 거죠? 따로? 네, 뿌리는 먼저 살리고 몇 바퀴 나와요? 한 두 바퀴 정도 나와요. 두 바퀴 정도. 우리 범수쌤 지금 와인딩 하고 있는데 네. 주의할 점이 있나요? 지금은 기장에 비해서 얇은 걸로 들어온 거여서 네네. 와인딩 하이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가장 좀 트림을 좀 두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뿌리 쪽은 뿌리 쪽부터 말면 되게 안 말리기 때문에 네. 뿌리 쪽은 안 마르고요. 그쪽 네. 위주로 볼륨이랑 그냥 시퍼를 원하시는 거여서 흔 주다 그냥 살짝 당긴 다음에 파마를 네. 하는 게 좋은 그래요? 끝에부터 웨이브를 원하시는 게 아니어서 네. 우리 범수쌤이 남자 아이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앞으로 많은 노하우를 동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많이 공유해 주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범수쌤 네. 우측에 지금 와인딩 들어가는데 네. 와인딩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수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네. 이제 수분을 거의 안 말리고도 해봤고 100% 말리기도 해봤는데 네. 수분을 100% 말리고 했을 때 말리는 건 되게 잘 말리는데 중화하고 나오면 다 생머리로 변해요. 네.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로 70% 정도 말리고 나머지 30%는 와인딩하면서 아이롱 열로 수분을 건조하고 있어요. 그게 네. 가장 효율 있겠다. 아, 그래요? 계속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손 떨림이 없죠? 이렇게 하셔야 돼요. 텐션 있게. 네. 범수쌤, 네.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19mm보다는 살짝 더 강하게 들어갔어요.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보니까 19mm보다는 살짝 강한 컬을 원하셔서 위에는 16mm를 말고 살짝 19mm로 펼거든요. 네. 지금 좀 자연스러운 19mm보다 좀 강한 웨이브가 나온 것 같아요.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보셨어요? 마음에 드시냐고? 네, 괜찮으시다 하셨어요. 고객님 원하는 컬이 나오셨나요? 네, 맞습니다.
그래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범수쌤도 고생 많으셨어요.